내 얼굴 봐야지. 아유야. 멀리 있다. 아, 멀리. 그게 안 보이네. 와슈. 여기 와슈. 아 맞아. 뭐 신어야지. 사람들 안 들어오네. 내 베니스에 신고 왔는데 어디 갔지? 야, 특화 거리. 지금 몇? 아, 고무신을 안 갖고 왔네, 차에서. 아. 오늘 70리 거리라고 해야 되나? 축제 이슈. 축제가 있는데 나 그걸 안 했구나. 안녕하세요. 예, 각설이도 와야죠, 축제인데. 예, 인터넷, 아, 방송하고 있는데. 예, 이게, 방송 때문에 오는 거예요, 방송 때문에. 예, 제가 인터넷 방송하는데. 아, 예. 원래는 고향은 우리 서귀포, 저쪽, 저 파산. 아, 파산이야? 예. 어디쯤에 사는 거야? 원래 지금은 제주 살고 있고요. 예. 아니, 이거 철, 그거를. 아. 아니 저기서 그냥 사람들한테 이렇게 보여주고 인터넷 방송이니까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뭐 그냥 이렇게 할 건데. 예, 그렇게 하려고. 예, 막. 선생님은 어디서 오신가요? 저는 제주 포백이. 아, 어디 서귀포 오신 거나? 여동네. 아, 여동네. 아, 그러시구나. 아, 원래 여기 뭐냐, 그 원래 여기 축제가 원래 저쪽에서 했잖아요. 원래 여기서 안 하고. 여기서? 아, 여기서도 했을까? 응. 작년에도 했어. 아, 김현씨. 난 예전에 저쪽에 어디냐, 어디 가는데 선생님 예전에 몇 번 한 거. 보살이 축제. 아, 기구나. 네. 아. 이거는 여기서. 아, 아, 기구나. 지금 연기돼가지고는 막 이러다가. 예. 아, 그러시구나. 아. 11시 개막한다고. 아, 아직 안 왔구나. 알겠습니다. 저희도 아무도 안 왔네. 저희도 올 사람들이 아무도 안 오네. 지금 여기 축제에 왔어요. 축제에 왔는데, 예, 축제에 왔는데, 아, 어서 오십시오. 네, 자구리 축제 왔습니다, 여러분.
어서 오세요. 아, 추천 감사합니다. 예. 누구 오셨지? 아, 투란 형님 오셨구나. 아, 어서 오십시오. 여기 서귀포 지금 축제하고 있어서 왔는데, 예. 안녕하세요. 예. 축제 왔습니다, 축제. 딱 보시면은 쫙 그 뭔가 그 뭐 할 수 있는 데가 있어요. 뭔가 그 축제 분위기, 예. 컨셉이 뭐냐고요? 컨셉은 각설이죠, 각설이. 예. 딱 보시면은 축제를 지금 하고 있는데, 예. 지금 사람들이 좀 안 와서, 예, 조금, 예. 축제. 여기 보시면은 축제 막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예, 이렇게. 네, 뭔가 정리도 하고 이렇게 하시네, 보는 거 보이죠, 여러분? 축제 이렇게 딱 가, 예. 방송 컨셉이요? 그러니까 각설이 아닌가요? 각설이? 방송 컨셉 각설이. 안녕하세요. 각설이 와서 여기 자구리 공원이라고 하는 데인데요. 예. 여기 보면은 네, 제스코마트에서도 왔네. 아, 예, 네, 화이팅입니다. 근데 오늘 사람들이 안 올 거 많이 예. 네. 여기 사람들이 많이 왔을라나 모르겠어요. 지금 여기 보니까, 축제는 축제인데, 막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안 온 것 같아요. 예. 축제는 축제인데, 뭘 한번 볼까요? 여기 뭐 막 적어져 있는데, 다들 바쁜 것 같아. 다들 바쁘신 것 같아. 여기 잠깐 보여드릴까요? 여기 축제 분위기를 좀 보여드릴게요. 여기 잠깐. 보니까 이렇게 쫙 펼쳐져 있어요. 이쪽에. 쫙 펼쳐져 있고, 예. 뭔가 축제 분위기 좀 내려고 이렇게 쫙 펼쳐져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관광객도 오고 이렇게 많이 온 것 같아요. 자구리 막 뭐 이렇게 여기 70리 축제예요. 서귀포 70리 축제. 서귀포 70리 축제라고. 뭐야? 서귀포 70리 축제. 서귀포 70리 축제. 근데 별로 축제 분위기가 안 나는 것 같아. 축제는 축제인데 뭔가 조금 막 바글바글 해야 되는데 뭔가 축제 분위기가 안 나지? 예. 네. 축제 분위기가 안 나는 것 같아요. 축제 내용이 뭐냐고요? 그냥 뭐 혼인식 같은 것도 하고, 아니가 뭐 이렇게 혼례식 같은 것도 하고, 뭐냐 그 뭐 먹거리, 동네, 그러니까 동네 축제라기보다, 그러니까 서귀포 뭐 제주도 축제 이렇게 하는데, 예. 근데 그냥 뭐 먹거리, 뭐 그런 거예요, 그런 거 먹거리에다 뭐 그런 거, 예.
저쪽에 보시면은 뭐 무슨 뭐 뭐지 뭐 만드는 거 이렇게 보이시죠? 만 오일장 같은 거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뭐라고 해야 되지? 뭐 야시장 같은 것 같아요. 완전 뭐 물건 팔고 뭐 하고 하니까 춥지 않네. 여기 춥지 않네 한번 가볼까요? 춥지 않네. 뭐 하는지 안내를 한번 알아봐야 되니까. 저기 뭐 여기 축제 뭐 안내 뭐 짱 있나요? 네. 아 그거요. 일정 다 나와요. 아 일정이. 아 여러분 여기 일정 좀 나와 있다고 하네. 다행히 일정이. 예. 지금 몇 시? 지금 시간이 몇 시죠? 아, 시간이 11시. 3시에 뭐 지역 예술인 공연, 4시에 70리 퍼레이드. 4시에 70리 퍼레이드 하네요? 4시에? 4시까지 있어야 돼. 퍼레이드 하면 4시까지 있어야 되네. 여기서 4시까지 퍼레이드 4시에 하고 어디 있지 우리? 나는? 어디 있긴 있어야 되는데? 퍼레이드 할 때 같이 이렇게 이렇게 이게 축제가 뭘 축하하는 축제냐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제주도 전통 뭐 이런 게 있어요. 전통 제가 아 이거 여기 제가 설명을 잘 못하겠네. 그러니까 제주도 축제인데, 아, 여기 70리 축제가 뭐라고 여기 나왔네. 잠깐만요. 70리 축제가 어떤 축제냐면은, 그 70리 축제가 처음에는 정의현정, 서귀포까지 거리를 알려주는 개념이며, 오늘날에 와서 서귀포 70리 축제, 단순한 거리 개념이 아니라 서귀포 70리라는 축제의 의미 그 자체가 서귀포 시민의 마음속에 살아있는 영원한 이상. 그러니까 서귀포의 아름다움과 신비경을 대변하는 고유 명사를 자리 잡아 무슨 서귀포 무슨 뭐냐 그 전통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정통 뭐 정서 이미지 뭐 그런 거 관련돼서 지금 축제 같은 거 하는 것 같은데. 네, 뭐 그런 것 같아요. 뭐 그런 것 같은데, 지금 내용은 그렇게 나왔는데,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네. 아, 얘기했다고요. 그러니까 서귀포의 뿌리와 정서, 이미지, 함축한 발전의 개념으로 장착한 동경의 대상, 뭐 그런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뭐, 길거리 공연하면서, 서귀포의 뿌리, 정서, 뭐 그런 거. 그걸 뭐 홍보한다고 해야 되나? 뭐 그런 홍보하는 뭐 축제? 뭐 그런 거라고 해야 되나? 네. 그런 거죠, 그런 거. 그런 거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고, 일단 여기 왔으니까, 근데 뭐 거리 퍼레이드를 할 때 같이 이렇게 같이 가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지금 여기서 막상 지금 하는 게 지금 시간이 지금 11시죠? 11시. 퍼레이드 할 때 이렇게 같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퍼레이드가 4시 안에 4시. 4시 하니까, 아, 4시까지 있어야 되네. 4시에서 5시까지 있어야 되네. 근데 개막식이 왜 7시에 하지?
근데 웃긴 게 뭐냐. 예. 아니, 여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76축제란. 예, 76축제란 여기 뭔가 그 서귀포의 뿌리와 정서, 이미지를 함축해서 이렇게 홍보하는 저 행사라고. 예, 말했잖아요. 서귀포의 뿌리와 정서, 이미지. 아, 그건 맞는데. 그니까 서귀포에 아 걔 그니까요 여기 나왔어요 여기 걔는 서귀포 그의 아름다움 서귀포의 아름다움과 신비한 그런 걸 신비한 걸 대변하고 그리고 서귀포의 정서 그리고 뿌리 이미지를 알리기 위한 축제 나 서귀포 축제다. 예, 네, 그게 맞죠. 서귀포 축제, 그게 서귀포 축제다. 예, 네, 그거죠. 예. 네. 이제 놀자고요, 예. 네. 아, 근데 지금 놀려고 해도 막상 해는 게 없어요, 지금. 막상 해는 게 없어. 가만히, 그러니까 여기 보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여러분이. 여기 보면 가만히 있네. 물론, 그렇지만. 해는 게 없고 가만히 있어요, 여러분. 빈 자리가 없을 때 제일 좋은 거예요. 아, 홀레식 하네. 아, 홀레식도 하네. 아, 이거 홀레식도 하고. 예. 네. 홀레식도 하고 그래요. 퍼레이드 한다는데. 홀레식 하는 거 한번 볼까요? 홀레식? 우리 홀레식 하는 거 좀 볼까요? 홀레식 하는 거 보이죠? 퍼레이드를 해야 돼, 퍼레이드 할 때 가야 되는데, 일정이 안 나왔어. 일정이 인터넷에 안 나오고 일정이 안 나와 버리니까 제가 조금 예 인터넷 일정을 좀 알아 인터넷은 일정이 안 나왔어요. 예. 아. 그러니까 뭔가 일정이 안 나와서 예 조금 그랬어요. 뭔가 먹거리 좀 아 그러니까 뭐 퍼레이드가 원래 퍼레이드가 아침에 할 줄 알았는데 이렇게 안 하네. 퍼레이드를 아침에 할 줄 알았는데 퍼레이드를 4시 안 해. 그러니까 일정이 그 인터넷에는 정확하게 안 나와 보니까 제가 이렇게 그냥 온 건데 일정이 나왔으면은 제가 다 맞춰서 나갈 건데 일정이 왜 지금 와보니까 4시? 4시에 퍼레이드 한다고 하네요? 지금 4시에? 4시에 퍼레이드 한다고 하니까 이렇게 인터넷에 자세히 나왔으면 저도 조금 인터넷 봐서 일정을 봐서 그러니까 퍼레이드가 그 거리공연 알죠? 거리공연을 먼저 할 거예요. 4시에 거리공원 4시 퍼레이드가 이 거리공연 말 잠깐만요. 저기 말씀 좀 물어볼 건데 그 퍼레이드 거리공연이 4시 하는 건가요? 여기 네, 거기 나와 있는 퍼레이드라고 거리공연 맞죠? 이렇게 막 이렇게 막 뭐 네. 사물놀이 아 그렇구나. 아. 저희도 관계가 가능하죠? 아, 예, 예, 알겠습니다. 감사.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오늘 금요일 일정이 오늘 4시에 퍼레이드를 한대요. 거리 이렇게 막 돌아다니면서 사물놀이 이렇게 하는 거 있죠. 예, 그냥 4시에 해버리니까 난 아침 일찍
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아침 일찍은 안 하고, 4시, 그러니까 3시부터, 3시부터 4시까지는 지역 예술인 공연하고, 그 다음에 4시부터 5시까지는, 그냥, 예, 4시부터 일정, 그러니까 원래 3시부터 일정은 잡혀 있어요. 3시부터. 이게, 솔직해서 제가 일정을 알았으면은, 예. 3시부터는 지역 예술인 공연. 네, 지역 예술인 공연이고, 4시부터는 퍼레이드. 퍼레이드 때 내가 이렇게 춤을 춰야 되는데, 4시까지 기다려야 되네. 아. 그니까, 3시까지 뭐 해야 될지 모르겠네. 지금 시간이 거의 12시가 다 돼가죠? 예. 아, 11시, 12시. 일단은, 왔으니까 공연 리액션 한번 갈까요? 공연 리액션? 여기 왔으니까 리액션 한번 갈까요? 예. 여기 바다 좀 보고 리액션 한번 가죠. 예. 리액션 한번 갈게요. 왜냐면, 여기 온 거 리액션 한번 보여드리고, 예. 여기서 리액션 한번 갔다가, 가자. 사람들 있냐고요? 사람들은 지금 많이 없어요. 지금 3시부터 퍼레이드 시작할 거예요. 너무 빨리 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일정이 4시부터가 일정이네요. 이게 인터넷에 안 나왔어요. 장수영이가 인터넷에 나왔으면은 제가 이렇게 미리 4시에 맞춰서 올 건데 인터넷에 안 나와보니까 제가 빨리 왔거든요. 근데 시작은 거의 퍼레이드는 4시부터 한다고 하네. 아, 꼬였어. 그럴 줄 알았으면 미리 와서 그냥 분장하지 말고 확인해서 분장할 걸. 난 일찍 와서 할 줄 알았는데, 일찍 퍼레이드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아직 아니네. 일단 머나 한번 봐볼까요? 그 우리 심심한데 그러면은 뭐 어디 아예 알겠습니다. 관광객들 일단은 사주 한번 봐볼까요? 사주를 한번 볼까? 팔라 고사리. 아 맞아, 명찰. 아 맞아, 명찰 안 갖고 왔다. 자, 펜으로라도 이렇게 뭐 적을까요? 뒤에? 그러니까 뒤에 그 제 아 펜이 있나? 잠깐만요. 뒤에 BJ 뭐 희망 이렇게 적고 이렇게 옷을 뒤에 이렇게 적은 다음에 이렇게 좀 홍보라도 해야죠. 이게 DJ 그러니까 BJ 희망 예, 매직으로요. 예. 매직으로 예, 적어야 되겠어요. 일단 매직을 매직을 아니 그러니까 BJ 희망이에요. BJ.희망. 매직 적을 데가 없나? 펜 같은 거 빌릴 데가 없어. 가슴에 쓰자고요. 아 가슴에. 그러면은 잠깐만요. 나 그 옷을 잠깐만 위에 옷을 잠깐 뭐 했다가 가슴에. 아, 근데 가슴에 적을 만한 게 있나? 아 퍼레이드를 해야 같이 이렇게 따라가면서 막 그 뭐냐 그 무슨 막 그 꽹 그 뭐죠 제가 그 뭐 치고. 하면 될 텐데. 이거밖에 없는데? 매직 빌드 없나?
아, 일정만 좀 인터넷에서 좀 알았으면은 네, 이렇게 뻘짓해진 않았을 텐데. 아, 뻘짓해진 않았을 텐데. 이거라도 해서 적어야 될 것 같아요. 잠깐만요. 이제 잠깐 이거를 아 3시에 다시 키자고요. 명찰. 아 명찰이 그냥 뒤에 적는 게 낫지 않을까요? 뒤에 적을게요. 뒤에 BJ 뭐 이렇게 적고 예 BJ 희망 적고 예 예 BJ 잠깐 아 예 예 아 3시에 켰어야 되는데 너무 빨리 켰어. 모바일 리그요? 모바일 리그는 그대로 있을 거예요. 나 바꿨어요. 모바일 리그는 그대로 있을 건데요? 희망, BJ 희망 이렇게 됐거든요. BJ 희망. 아, 이거 글씨를 적어야 되겠다. 안녕하세요. 펜으로 어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컴퓨터로는 바꿨고 모바일에서도 그냥 그렇게만 안 나오나요? BJ 그러니까 BJ.희망 모바일은 여기 바꿔져 있는데요. 모바일은 여기 바꿔져 아까 희망이라고 바꿔져 있어요. BJ.희망 이렇게 아 그래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은 아, 어서 오십시오. 그러니까 BJ.희망이라고 이렇게 뭐 홍보해야죠. 뭐 제대로 아, 저 BJ.희망입니다 하면서 아, 글씨가 아, 적어야 되는데 글씨가 안 적어지네. 펜 좀 빌려야 되겠다. 아, 그래요. 직접 말해야 되나,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직접 사람들한테 그러면은
그러면 BJ 하지 말고 사랑 행복 희망이라고. 네, 사랑 행복 희망. 한번 펜을 빌리러 사람들한테 일단은. 아, 그거 했는데, 그거 했는데, 어떤 분이 또 그거 좀 영어니까 또 어려울 거다. BJ까지 막 적어버리면은. 그러니까, 아, 그러면, 이게 E라고 해버리면 또 E, 사람들 E라고 생각해버리니까, 사랑 E라고 생각해버리니까 또, 또 이상하게 생각, 뭐냐,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다른 분들이. 너무 어렵지 않냐고. 또 다른 거 좀 쉬운 걸로 해라. 영어 들어가지 않고. BJ는 당연히 들어가되 뒤에 영어 안 들어가게 하면 좋지 않을까. 아, 우리 형님 어서 오십시오. 한번 저쪽 가서 일단 펜 좀 빌릴게요. 펜 좀 빌리고, 네, 펜 좀 빌렸다가 그 다시 뭐 해야 되겠어요. 예. 펜 좀 빌리고. 예. 아, 사랑이 괜찮죠. 아, 근데 이거 자 바꿀 수 있나 지금? 지금 바꿀 수 있죠. 아, 지금 못 바꿔. 나가 지금 나가야 되는구나. 아, 그거 괜찮네요. BJ 사랑이. 어, 사랑이 괜찮네요. BJ 사랑이. 아, 휴방이라고요? 아, 예. 일단은 잠깐 3시에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3시에 보니까 4시에서 5시에 퍼레이드 시작한대요. 그럼 그때 퍼레이드 시작할 때 같이 일단 기다렸다가 그때까지 좀 기다렸다가 한 4시쯤에나 켤게요. 4시쯤에 켜서 아, 밥을 먹고 4시에 켜야 되겠네. 아, 3시 한 반쯤에 켜야겠다. 3시쯤에나. 예. 네. 그렇게 할게요. 일단은 그럼 BJ 2 사랑 2라고 이렇게 적고. 예. 그러면 어디 펜을 빌려서, 예, 좀 펜 좀 빌려서 나중에. 아, 매직 어디 빌릴 데가 있나. 아니, 매직 근처에라도 사야 되겠다. 예, 일단은 바꿀게요 지금. 예, 방종하고 바로 바꿀게요. 예. 한 3시쯤에 키겠습니다 여러분. 3시쯤에.